딱 이렇게 창도 창가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쭈르르 다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를 나게 날 거야. 그래서 보고 있어. 난 처음에는 난 줄 몰랐지. 처음에 몰랐지. 난 모르니까 뭐. 킹더랜드에서도 거기서도 맞아. 나는 킹더랜드도 뭔가의 부자를 다룬 내용이긴 했지. 이게 부티가 나서. 근데 내가 직접적인 부자 역할은 아니었고 나는 그때 승무원으로 나왔었는데. 다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에 킹더랜드 나온 그래. 친구가 있어. 야, 너 이럴 때 내가 포문 열어줘서 잘 된 거잖아. 아, 너가 아. 너가 준우 역할이었어? 아, 그러니까 준우로 오해한 거지. 유나가 나를 준우로. 야, 네. 유나 그럼 시력 검사 받아야 되겠네. 옷을 똑같은 거 입어서 헬스장에서. 아니, 오해를 할 수 있구나. 아니, 옷 그지? 아니, 오해를 할 수 있구나. 아니, 옷 그지? 너 그거 무슨 의미야? 어? 왜? 오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진호 표정 봐봐. 진호 표정 봐봐. 마이언스, 은퇴? 너 그런 애야? 그냥 잘못친 거지. 그치? 아니 사실 우리가 킹더랜드 할 때 배우들끼리 모여서 그 역할을 되게 누가 할까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었고 그 역할이 약간 미워 보이는 역할인데 실제로 밉지 않아야 되는 그런 역할이라 어려웠는데 너무 잘 캐스팅이 됐던 것 같아서. 야, 이제 이준호 이진호네. 야, 밑에 자막 나갔어? 특별히 출연해 주신 끝나고 나갔지. 이진호님께 감사드립니다.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얘기해봐. 그럼 우리 입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야, 잘한 타입의 사람이 없잖아. 나는 소설 보는 거 너무 좋아해. 그래. 내가 그때 이제 중1 이제 입학하고 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웅성웅성 하길래 딱 이렇게 창도 창가를 봤는데 여기 이렇게 쭈르르 다 이렇게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너를 나게 날 거야. 그래서 보고 있어. 난 처음에는 난 줄 몰랐지. 처음에 몰랐지. 난 모르니까 뭐. 드라마. 난 중1이었으니까 중3 누나들도 내려와서 이제. 우와. 아. 아니 그리고 일산에서 최민이 모르면 간첩이라서 많이들 붙들려 갔다면서. 몇 번은 진짜 간첩이었대. 그래서 이쪽에 의미있게 열었시오. 아니 일산에 미남들이 많잖아. 일산에 아이돌 신동 많아. 유승호 선배님들. 신동. 이도현 선배님들. 신동. 너 왜 신동 빼? 신동 선배님도 그렇지. 우리 왜 신동 빼? 그럼 일산 최고의 아웃풋은 누굴까? 짱이네. 아니 저는 최고의 아웃풋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아니야 너 눈빛이 뭐냐면 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냐? 지금 눈빛이 이거 방송 안 되겠구나. 굳이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굳이 내 입것들이. 연기자 그럼 용기 내셔야지. 나야? 그래. 아, 그래. 그럼 멋있지. 용기 내야 돼. 아이고야. 다른 친구들도 자랑 좀 해봐. 인기 많았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니 재원이 난 재원이 인기. 나는 예고 나왔어. 이 핏줄 봐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 와, 미리 일부러 하는 거야? 나도 해야 된다. 근데 예고 나왔으면 너무 괜찮아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치? 누구 있었을까? 재원이랑 동기. 나는 서공이 나와서 노란 교복 그 학교야. 그래서 수지. 아, 그쪽 해리, 뭐 수지. BTS 거기 전국 동기는 누구였나? 동기 최고 아웃풋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근데 재원이는 말하는 게 겸손이 녹아난다. 아까 채민이는 아니 배우는 그래야 된다며? 아, 그래도 좀 재원이처럼 좀 겸손돼 있어야지. 야 이게 멋지게 첫사랑 기억 조작남이라고 이렇게 해놨어. 이게 뭐 첫사랑의 기억을 조작한 적이 있는 거야? 첫사랑의 기억 조작남. 이게 드라마 제목 같아. 영화 제목. 드라마에서 생긴 별명이고 내가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나왔었어. 근데 내 당시를 의무대를 차승원 선배였어. 차승원이요. 내가 모델 데뷔를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다가 지금 배우로 전향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모델을 했어? 맞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차승원 선배의 그 루트가 되게 비슷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롤모델이었고 차승원 선배가 나오는 드라마에 내가 오디션을 보게 된 거야. 역할이 뭔지 모르고 갔었거든. 아 그냥? 뒤늦게 알고 보니까 차승원 선배의 아역이라는 거야. 내가 한때 존경하던 그 선배의 아역을 내가 연기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얻었던 별명이 저 첫사랑 기억 주셨나. 이상민이 드라마 진짜 매니아라서 이상민 다 알고 있거든. 앉으라.
근데 되게. 우리가 살면서 시대적으로 이제 그 첫사랑 스타일이 있거든. 우리 때의 또 우리 첫사랑의 느낌이 있고. 정기하고 혜원이가 볼 때 재훈이가 딱 첫사랑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충분히 가지고 있지. 맞아. 아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첫사랑 하면 이런 이미지, 이런 비주얼이 보기 힘들지 않나? 현실에서는? 없어, 이렇게 현실에서는. 혜원이는 채민이, 재원이, 원정이 중에 혜원이의 첫사랑 이미지. 세 명 중에 없으면 이쪽까지 합격시켜도 돼. 정훈이 물 마시고 있다. 떨이 8장 있거든. 이미지 여기 티셔츠 8장 줘요, 티셔츠 8장. 난 주변 수 한번 둘러봐. 주변 수 한번 둘러봐. 나는 경훈이. 그래, 경훈이랑 닮았던 것 같아. 맞아. 첫사랑이? 살짝 첫사랑 이미지하고 뭔가 되게 청초하고 뭔가. 좋지. 청초하고 뭔가. 좋지. 정이나 저스티스나 오늘 끌고 왔다. 나 정이는 첫사랑 이미지가. 나 첫사랑 나 내 첫사랑 이미지. 야 너 신이야. 아니야. 왜? 수산 시장 온 거 같지? 초등학교 중학교 오징어 개불 멍게 막. 아예 없어? 나는 그나마 진짜. 희철이. 그나마가 희철이면. 그러니까, 그나마 괴물. 아니야. 오징어 괴물 먹는 게 이상, 맛있어. 이상형이 딱히 없어. 네, 오늘 이제 중요한 게 채민이랑 재현이가 그 신인의 패기로 알면서 준비한 게 있다. 이게 맞아. 쉽지 않은 건데 뭘 준비한 거 오늘? 뉴스? 사실 우리가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노래를 미리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잘하진 못해. 잘하진 못해. 미안한데 우리도 기대 안 해. 고마워. 편하게 니네 즐기다. 그래, 알기로 가자! 아, 진짜? 즐겨, 그냥. 진짜 기대돼. 좋네. 와, 떨린다. 와, 우리가 더 떨린다, 키보니까. 무슨 노래 불러? 우리가 서시. 신성. 서시. 해가 지기 전에 가려야지. 근데 너무 높아서 조금 낮춰졌으면 좋겠어. 네, 괜찮지? 일단 음원 주세요. 야, 서시. 하나 낮춰줄래? 하나만 더 낮춰줄래? 하나만 더 낮춰줄 수 있을까? 고마워. 하나만 더 낮춰줄 수 있을까? 고마워. 야, 뭐 어디 가야 지? 이 정도 키를, 이수근 키네, 이수근 키. 아, 계속 번쩍 편하게 해요. 편하게. 자, 이채민, 김재훈 화이팅! 가시기 전에 가려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세상을 꿈꾸고 그리며 말했던 곳 이젠 여행을 떠나야 하니 소중한 내 친구여 때론 다투기도 많이 했지 서로 알 수 없는 오해의 조각들로 하지만 멋쩍은 미소만으로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네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네가 나를 볼 수 있게 저기 저 별 위에 그릴 거야 내가 널 제시하는 의학입니다. 의학. 자 가볼게요. 자 준비. 잠깐만요. 제가 보면서 계속 해야죠. 아니 누르고 보여드려야죠. 아, 보여주고 누르면 안 돼요? 아 그럼 동시에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게요. 자 준비. 냉재밌네. 준비 시작. 하나 갑니다. 하나. 길 걷다가 다리 삥 뼈서 우와. 땡. 길 걷다가 힐 바닥. 아, 정답
문 열다가 방문 틀에 이거 발 찐 거. 정답! 이렇게 되는 거? 자, 뒤에 우리가 들고 있는 거. 내가 넘겨놓고. 와. 가만히 있어. 와! 개미 보고 우악! 땡! 뱀 보고 놀랬어. 땡! 바퀴벌레 보고 놀랬어. 기가 막히시네요. 자. 거울 보고 우악! 땡! 놀러보고 썼다고 우악! 정답! 우와! 우악을 안 했어. 자. 잘한다. 분연을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뭐. 분연을 밥만 먹고 이것만 했는데. 의학하세요, 의학해줘. 세수하다가! 세수하다가! 물이 뜨거워서 의학! 뭐야? 총 맞아라, 놀랬어! 오케이, 자! 침대 생각보다! 죽어! 좀비고 의학! 좀비고 의학! 좀비고 의학! 좀비고 의학! 잘했어. 이게 없어요? 아,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 정답. 자, 쉽구나 이것도. 오래 걸릴 거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모르는 거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표정. 땡. 여기서 모르는 거지. 밥이 없는 표정. 땡. 아, 표 뭘 해줘. 아무거나 안 돼. 아, 표 뭘 해줘. 아무거나 안 돼. 아, 기억이 나지 않는 표정. 땡. 뒤에서 보는 거. 여기 시간 다 잡아먹고 있어. 정확하게. 왜냐면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 아, 아,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뭘 찾는 표정. 땡. 같이 표정. 앞에 보이질 않는 표정. 땡. 앞에 보이질 않아. 전혀 번영을 안 주잖아. 막혔어. 햇빛 보드. 문을 열었어. 망했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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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좀 야! 아유, 그거 어떻게 맞지? 자. 와! 껄렁껄렁하는 표정. 땡. 자신 있는 표정. 땡. 룰라 제일 잘 나갈 때 표정. 공부하는. 그렇지. 단어로, 단어로. 표정. 단어로, 단어로. 웃주라는 표정. 이거 아니지. 나중에 일단. 에이, 그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도. 에이. 저 형.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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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했을 때 표정. 맥도웰이랑 부딪혔을 때 표정. 맥도웰이랑 부딪혔을 때 표정. 형, 여긴 맞출 생각이 없어. 웃게 생각만 있어. 주사 맞았을 때 표정. 똥 맞은 표정. 땡. 아, 뭘까? 아퍼. 배변 이슈? 배변 이슈. 아닌데. 어, 골반. 어, 골반에. 저기 맞출 생각이 없다니까. 아. 재밌는 거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아, 우리. 아픔을 참는 표정. 아, 뭘 참았니? 이걸 어떻게 맞춰? 자, 형님도. 아니, 우리는 왜, 아, 우악, 뭐, 안녕하세요, 뭐, 그걸로 안 하고 이상한 걸 했어. 어리둥절, 어떻게 하냐, 어리둥절을. 제시, 야옹입니다, 야옹. 뭐뭐 하는 야옹이에요? 자, 아니, 근데 어려워. 어렵다. 어려워, 야옹. 뭐? 힙합하신 야옹. 12번 야옹. 비싸지. 힙합하신 야옹. 12번 야옹. 비싸지. 무서운 야옹. 야. 정답, 오케이. 뭐라 했어? 몰라! 오케이. 자! 죽은 야옹! 자는 야옹! 피곤한 야옹! 피곤한 야옹! 아, 정, 아, 어? 도는 야옹! 도는 야옹! 야옹. 아, 정답이 정답이죠. 야옹, 야옹. 야옹! 귀여운 야옹! 정답! 귀여운 야옹! 정답! 우와! 야, 이거 강호동이 쓰였는데, 강호동이. 건방진 야옹! 폼 잡는 야옹! 체념한 야옹! 야옹 해야지,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아, 비꼬는 야옹. 화난 야옹. 실망한 야옹. 내가 볼 때 패스하는 게 좋아.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오케이. 심지어만. 자, 주인을 한심히 하는 야옹. 이거 절대적이네, 우리가. 아, 이게 어렵다. 야옹? 야옹이라는 야옹. 어? 궁금한 야옹? 애매한 야옹? 궁금한 야옹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야옹. 아, 거절하는 야옹. 거절하는 야옹. 자,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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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짓는 야옹? 개 짓는 야옹. 정답! 와, 뭐야? 오,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 놀래 짓는 야옹? 아니지. 등산하는 야옹? 아, 살려달라는 야옹. 아, 힘든 야옹. 야, 뿌듯한 야옹. 아니, 야옹. 자, 이래서 2번 대결은 아는 거에 승리!